감사를 습관화하는 방법. 이게 결국은요, 당신이 행복합니까라고 물어볼 때 행복은 어떻게 하죠? 근데 사람들이 행복을 하다고 하면 뭐가 행복하냐? 그러면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성취했으면 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복을 보면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 이루었으면 좋겠고, 돈이 좀 1억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근데 그걸 보면요, 그 행복과 그 성공과 그 성취는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이에요. 그게 잠깐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합니다. 근데 그건 보이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얻는 순간에 그 일회성으로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행복은 어떻게 보면 오래가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책에도 그 감사, 기쁨, 행복은 같은 에너지 파장을 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감사, 기쁨, 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요, 작은, 내 작은 하나의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로 찾고, 기쁨의 것도 요소로 찾기 시작하면요, 정말 내 삶이 24시간이 다 일상생활이 행복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행복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움직임이에요. 행함. 행복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고 24시간 앉아 소파에서 뒹굴뒹굴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피곤했는데 아침을 먹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운동복을 갈아입고 헬스장에 달려갔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스피닝을 해요. 그러면요, 가면서 뭔가 의욕적이게 되고, 생각하는 게 벌써 막 깨이게 되고, 몸이 움직일 때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그 다운된 게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니까 업된다고요. 빨리 내가 슬프고 깔아있는 감정에서 빨리 올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면 됩니다. 생각을 빨리 끌려올리는 방법은 단순하게 움직이고, 바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그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일 때 습관이 돼요. 습관은요, 정말 중요한 건데, 습관은 일회성이 아니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모여서, 감사하는 하나하나의 그 행복한 요소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행복이 습관이 되고, 이 뇌는요, 모든 걸다 습관화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요. 단순화시켜요. 모든 진리가 단순하듯이 행복과 감사와 웃음과 기쁨이, 이 진리가 정말 단순한데, 다만 작은 것에서 찾고 그것을 감사로 누릴 줄 알고 행복을 누릴지 안다면, 뇌는요, 그걸 즉시 한번안 하고 두번 하고 계속하네.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고 이게 내 거가 아닌 것처럼 봤지만, 아침에 작은 거 하나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일어나도 감사하고, 뭐 해도 감사하고, 운동해도 감사하고, 밥 먹어도 감사하고, 만나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늘어나면 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주인은 이게 다 모든 이 사람은 다 감사하네, 이걸 그냥 감사하는 습관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습관화가 되면 감사는요, 삶을 바꿔놓습니다. 왜냐면 저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억지로가 아니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는 습관화가 뇌가 만들어버리는 어떤 자동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에서도 감사 호르몬, 감사의 엔돌핀, 감사를 저절로 자동으로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동차 차장이 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강을 건널 때마다 제가 뭘 하냐면, 그 감성 방송을 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철길을 걸으면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1077 전동차 차장 김봉선입니다. 고객님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감사의 손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감사의 손편지를 써보세요. 그러면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정말로 값지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저희 코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 멘트를 갖고 방송을 작년 정확히 6월 12일 날부터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그걸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 방송을 했었어요. 우리 직원들도 이런 감성 방송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사를 가지고 감사를 실천하다 보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감사를 갖고 감성 방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기록을 했는 게 있습니다. 6월 12일 날 오후 4시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그냥 저는 항상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항상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방송에 그걸 듣고 반응이 오는 거예요. 차를 내리는 어떤 분이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도 생기고 어떤 분은 그걸 갖고요 칭찬 민원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민원을 막 받았다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칭찬 민원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나쁜 거 갖고는 민원을 넣어도 민원을 내면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고 그 마음을 행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자주 오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표창장을 또 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감사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 뭐 안 줄 수가 없다고 이제 감사 표창장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그 결과물이 저는 감사 책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멘트를 하다 보니까요. 또 어떤 기관사님이 교대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방송 여태까지 몇 년 됐다고 있지만 이렇게 멋진 그 멘트 날리시는 분 처음 봤다고.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 딱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보고 제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관사님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책을 썼는데 책을 선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다고. 그러세요? 그분을 이제 책을 주겠다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저는 이 감사라는 책이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는 뭔가 줄 게 있는 거예요. 그걸로 대화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귀인들을 만납니다. 감사를 할 줄 알고 감사를 누가 반응하느냐면요 제가 감사를 딱 던졌잖아요. 그 멘트를요. 근데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를 하는 사람, 감사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감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감사를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 감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딱 그 기관사님 만나니까 기관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매번 정말 힘들지만 누군가가 자기한테 감사하다 고맙다고 얘기해 줄 때 힘이 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지금 모든 것 물건을 살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하다는 걸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 멘트가 탁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구나. 또 감사를 귀한 걸 알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를 소중히 여기는 분을 또 만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 멘트를 알리고 하루는 청소하는 분을 만나서 청소하는 분이 또 반응하고 어떤 때는 거기에 있는 고객이 반응하고 어떤 기관사님이 반응하고 또 생각지도 다른 분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어떤 차장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날 딱 떠오른 게 정말 내가 이 책을 쓴 의미가 너무도 소중하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그걸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제가 책을 읽고 10년 전부터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저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제가 마흔 당신의 책을 써라 김태광 대표님에게 편지를 써서 또 그분을 또 직접 만났고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지성 작가님, 유영만 교수님 또 뭐 공병호 박사님 이런 분들을 직접 다 만났어요. 그 책을 통해서 찾아갔고 강의를 가고 또 편지를 쓰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결국 제가 거기서 느낀 건 진짜 감동받고 감사를 책을 통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공감대가 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제 깨달음과 제가 쓴 경험들이 본인에게도
와닿았을 때 저를 찾을 사람들이 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 이것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고, 또 감사와 사랑을 제가 또 실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이 너무도 소중하고, 이 책을 통해서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지만,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냥 매일 아침마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영역 안에 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때 하고, 제가 풍선을 딱 채워넣어서 제가 딱 시작할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감사가 안 나와요. 저도 감사는 제가 채우면 줄게 있어요. 전 책으로도 주고 싶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안을 채우고 나면 뭔가 줄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요, 제가 이 책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감사를 체험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감사하려고 하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없는 사람, 부정적인 게 많은 사람, 뭔가 타성해졌고, 뭔가 당연시 받고 있고, 뭔가 엉뚱한 게 많지 있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려면요, 감사를 하려는 마음을 딱 채우는 순간 깨닫게 돼요. 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내가 존재하는구나. 강한 힘으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보니까, 아, 또 다른 내가 있네?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뭔가 힘과 원동력과 에너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또 찾았어요. 아, 그러니까 내할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할수 있는 나를 또 발견한 거예요. 그거 깨달음의 단계인데, 그거를 가지니까 감사가 너무너무 쉽게, 감사하는 삶이, 감사하는 습관이, 감사하는 생활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항상 점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할수 없고 는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할수 있는 깨달음의 단계, 할수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마지막은 그것은 실행합니다. 그냥 감사를 말하면 됩니다. 감사를 채우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하루를 시작한다면 내 삶이, 여러분이, 제가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그래서 저는 제 사명,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아, 정말 느낀 게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지, 제 이름이 김봉선입니다. 세금에, 저는 황금같이 귀한 분들을 봉, 받들고 선, 베푸는 게제 운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사와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제 어떤 해야 할 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이 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 앞으로 독자가 되실 분, 또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정말 그 안에 보석들이 있습니다. 보석은요,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열려야 돼요. 깨우침이 있다면, 알아차린다면, 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무지개가 될 보석들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발견되고 깨닫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